할 말이 아주 힘들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해가 뜨기 전에 이 정상에 올라오는 건데요. 네, 30km의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신발 완전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이거를 한번 솔직하게 할 말이 아주 힘들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리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발 자체는 2018년 3월달인가 나왔는데 이게 저는 아울렛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똑같은 신발에 고어텍스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고어텍스 버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신발 자체는 똑같은 신발이고 그냥 어퍼의 재질만 고어텍스니까 특히 성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안 빠져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선 리뷰를 하기 전에 데미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이 특별히 까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어퍼에도 큰 데미지가 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창도 그냥 지저분하지만 변색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웃솔은 뭐 컨티넨탈 아웃솔 탄탄합니다. 자, 정말 할 말이 많은 신발입니다. 좋은 것부터 말할까요? 나쁜 것부터 말할까요?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어퍼의 디자인, 특히 이 발목 디자인 때문에 작은 돌멩이 그리고 흙 같은 게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롱 하이킹, 좀 속도가 빠르지 않은 롱 하이킹 그런 거 하실 때는 이런 디자인이 있는 거, 그리고 테렉스 프리하이커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롱 하이킹 하면서 많이 까였는데요. 바위에 앞에가 이렇게 토박스가 단단한 고무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데미지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쪽 토박스 쪽에. 그리고 쿠션은 이렇게 보면은 울트라 부스트가 생각이 날 정도로 두툼한 부스트 쿠션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쿠션이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는 울트라 부스트랑 비슷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었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롱하이킹 같은 경우에 너무 쿠션이 물러버리면은 좀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소프트한 쿠션을 예상하셨다면은 좀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 다음으로 아웃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접지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상당히 테크니컬한 지면을 뛸 때 그리고 걸을 때 굉장히 지면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바위 같은 것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션 패턴이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막 바위 같은 게 이 아웃솔을 막 뚫고 들어오는 느낌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상당히 이 표면은 안정적인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당히 신축성이 좋아서 이쪽 잡고 뒤에 풀탭 잡고 신기는 굉장히 편했다는 점 해볼까요? 발 넣고 이렇게 땡기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신기는 좋았다는 점,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 대 맞자. 자, 우선 가장 먼저
정말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어퍼, 특히 이쪽에.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신발 신고 30km를 뛰었고, 그 전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70km 정도 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대회가 아니라 그냥 좀 캐주얼 하이킹 그런 거여서 크게 상관하진 않았었는데, 예전에도 신어보고선 이 안쪽에, 여기에 안쪽, 특히, 예, 여기에 안쪽, 그러니까 여기 보일라나? 네. 보이죠? 살짝. 저기가 뭐 발을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어요. 예, 네,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랑 여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거는 좀 끈을 푸니까 난 났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회에 이 신발을 신으신다면은, 특히 트레일러닝 아니면은 좀 하이킹 기록을 재는 하이킹 대회 이런 걸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슬리피지, 그러니까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어퍼를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딱 잡으면은 이게 여기 안쪽에 제봉 까볼까? 여기 보이시죠? 이 제봉 재질이 이 발등 위 살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첫 10km를 뛰고 나서 또 10km 동안 저는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페이스를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픈데도 그냥 뛰었습니다. 그런데 10km 뛰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체크포인트 원에서 이거를 풀렀거든요. 풀려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것도 보이시죠? 끈을 조이면은 나이키에 그게 뭐였냐? 이렇게 끈을 탁 잡아당기면은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전반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신발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신발을 끈을 조여버리면은 이렇게 울어버립니다. 예, 울어버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접힌 곳이 예, 또 이렇게 살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불편했고요.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예, 완전 서라운드로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어떻게 비추까지는 아니지만, 자, 하여간 너무 아팠다는 거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신발끈을 쫙 매면은 이렇게 울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살을 파고드는 그런 통증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발끈을 풀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20km 아니지, 마지막에는 조였으니까 한 15km는 헐렁하니까, 네, 이거를 풀러가지고 헐렁하니까 어퍼의 안정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안쪽에서 발이 그냥 이렇게 막 슬라이딩을 하고선, 게다가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 지면을 밟으면 이렇게 막 꺾이잖아요. 그럴 때 발이 안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춤을 췄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퍼의 안정감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점, 그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불편한 거 없었고, 힐 슬리피지는 못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딱 신으면은 여기가 신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차크닥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힐 럭다운은 기능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자, 아웃솔 얘기했고, 신축성은 좋은데 이거 신축성을 좋은 걸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이 통증, 네, 이런 거에 밖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다 안쪽에, 예, 제가 나중에 그 플래시를 켜가지고 안쪽 내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은 매년마다 제가 올해 문 트래커가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첫세 번째 문 트래커를 할때 무릎 발목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좀 야심차게 구입한 제품인데, 좀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좀
속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퍼도 안정감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크게, 특히 여러분들이 뭐 아울렛에서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은 뭐 그거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지만 비싼 정가에 게다가 고어텍스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한 20만 원 중후반 하지 않을까요? 그돈 주고 퍼포먼스 바로 사기에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30km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정말 땀이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바로 립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꼬질꼬질하고 음질도 좋진 않겠지만 가장 생생한 제 느낌, 잊어버리기 전에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고 또 재밌었길 바라고요. 저는 이 문트래커에 관해서 좀더 이제 정리가 된 환경에서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지금 한 4시 45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저는 바로 하산을 해서 오늘 6시 20분 정도에 해가 뜬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레이스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